윤활유. 이게 어떤 의미죠? 왜 윤활유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가 자동차도 유리 닦을 때 이 와이퍼를 왔다 갔다 하면은 닦이듯이 이 윤활제 성분이 있어야지 눈을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눈물은 눈에 뭐를 공급한다? 물, 수분. 수분. 어. 수분. 당연한 거 수분. 아니에요? 자, 보겠습니다. 아, 영양. 아, 눈물에 영양도 있어요? 네, 우리 몸이 또 먹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눈도 마찬가지거든요. 이제 영양소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눈의 모형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요 까만 동자, 우리가 각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여기에는 혈관이 없어요. 근데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을 받으려고 그러면 혈관을 통해서 혈액 내 여러 가지 성분들을 받아야 되는데 얘는 그 먹고 살 게 없거든요. 그러니까 조물주가 얘한테 준 게 바로 눈물입니다. 눈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고요.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죠. 좋은 영양소들이 당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각막이 살아남기에는 눈물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. 그러면 이게 단백질도 있으면 눈물이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닦지 말고 좀. 그지? 고기 먹듯이 그냥 단백질 덩어리야 이런. 눈물도 맛이 있죠. 옛날에 짭짤한 짭짤한 네로 황제가 왜 눈물을 엮고 받았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요? 다음 걸로 자 보겠습니다. 눈물은 잘 보이게 하는 뭐뭐 역할을 합니다. 청소기 뭐 이런 거. 잘 보이게. 잘 보이게 하는 뭐 진짜. 걸레질 뭐 청소기. 이런 게 윤활유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비슷한 맥락으로 총매. 총매. 아. 이런 거 잘 보이게 하는 총매? 잘 보이게 렌즈. 렌즈. 눈물이 눈에 눈은 투명한 렌즈지만 이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마르게 되면은 금방 투명성을 잃어버려요.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눈물이 투명성을 유지해 주는데 그 원리가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이 불투명한 간유리에다가 물을 뿌려 보면은 투명해져 가지고 보이잖아요. 그러거나 아니면 셀로판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도 이제 보이거든요. 그런 것처럼 눈 투명한 조직이지만 마르면 건조해져서 불투명할 수 있는 각막 조직에 수분을 공급을 해가지고 이제 렌즈 역할을 하게 만들죠. 근데 사실 눈물이 없어도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할까 이렇게 잘 인식을 못하는데 어떤가요?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나요? 만약 없다면? 눈물 안에는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지방 점액도 있지만 그 면역 글로불린은 눈에 그 면역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은 염증도 잘 생길 수 있고 알러지도 잘 생길 수 있고 특히나 우리 장년층들이 그 안구건조증을 가볍게 여기는데 안구건조증을 가볍게 여겼다가는 여러 가지 질환의 시초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.